Yeah.
갑자기 옛날에 이 생각을 조금은 하셨어요? 네. 나는 옛날에 애인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애인이 없었다. 왜 그러고 살았어? 왜 그러고 살았어, 아버님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후회를 하고 그런 걸 안 물어보고 그냥 옛사람이 있었느냐, 애인이 있었느냐만 손을 들어보시라는 거야. 절대 안 잃는게 우리끼리만요. 바깥으로 흘러갈까봐 겁나서 못했지? 저희는 옛사람이 있었지. 없는 게 비정상이요. 없으신 분이. 우리 시절에는 원래 그런 게 흔하지. 그래, 흔하지 않았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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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
하시는 노래니까는 제가 이렇게 엄녀들 아버님들의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는 노래니까 그냥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래도 소리는 나오잖아. 근데 무조건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하면 우리는 근육 움직여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시작. 무조건 그래 무조건이 돼야 되죠, 그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무조건 뭐지?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 하나 가사를 씹어 주셔야 되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시작.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 생각을 가지시고 발음을 그렇게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아, 조건이 없이 그냥 한다는 거구나. 근데 그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하나의 단어야. 무조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그 뭐랄까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거야 노래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시는 노래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만 시작.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렇죠. 조건이 없이 너가 부르면 난 밤에도 낮에도 나는 달려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려갈 수 있어. 왜 거기다가 불러봐. 자. 빈정나 빌어라 변함 없이
약속.